다 푸셨나요? 자, 1번은 어렵지 않고요. 1번은 5번이죠. 자, 2번은 정답이 몇 번이죠? 2번은 정답 5번인가요? 5번 아닌데요. 5번은 공급곡선 이동이죠. 4번이 정답인가요? 이번에 1번은 공급 감소고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2번에서. 이번에 찾아야 되는 건 수요 감소를 찾아야 되죠. 근데 2번은 수요자의 소득 증가, 이거는 수요 증가인가요? 자, 근데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요거 풀면서 혹시 열등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2번 했어요? 그냥 2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속에 만약에 괄호 속에 단 이렇게 이렇게 하며 이 재화는 열등제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괄호 속에 거기에 함정이 있었으면, 물론 괄호 속에 내용을 읽고서 생각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득 얘기가 나온 순간 여러분은 머릿속에 정상제, 열등제를 생각하면서, 야 이거 혹시 열등제 아니냐 하면서 봐야 된다고요. 그래놓고 봤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정상제니까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푼 거예요. 이번 지문은 아셨어요? 그래야 함정이 안 빠지는 거예요. 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수요 증가 하신 분들은 완벽하게 푼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완벽하게 푼 거 아니에요. 다음에 3번은 보완제 가격 하락이죠. 보완제 가격, 이거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하락이니까 수요 증가. 다음에 4번은 대체제, 지금 대체주택이나 대체제나 같은 거죠. 수요 증가죠. 여기가 대체제 가격이면 같은 방향이지만 수요면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게 수요 증가니까 대상세요 수요 감소잖아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그다음에 5번은 공급 증가죠. 생산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입니다. 그다음에 3번은 아까 2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번이 틀렸죠. 수요량의 변화이든 수요 변화이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어떤 요인이 변하느냐에 따라 표현을 달리 할 뿐이지 수량 변화는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4번은 4번 1번은 균형 상태에서 당해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만을 이동시키든지 양, 또는 양자 모두를 이동시키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이자율 같으면은 둘 다를 이동시켜요. 이자율은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잖아요. 그게 생산 요소 가격이요. 이자율도. 그래서 공급도 증가요. 다음에 2번은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화 가격은 또 나왔네요. 지금 이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화 가격 하락은 이걸 풀어서 쓴 거예요. 풀어서. 줄이면 뭐예요? 대체제 가격 하락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해서 못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요 감소잖아요. 수요 감소인데 수요 증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2번 틀렸어요. 다음에 3번은 소득 증가죠. 또 소득 증가 나왔으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정상제, 열등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라고 돼 있죠. 일반적으로란 얘기는 정상제를 말한다 얘기예요. 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 수요 증가는 자, 요 증가라는 거 보고 양은 증가고요. 균형 양은 증가죠. 균형 가격은 상승.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다음에 4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 이거는 공급 감소. 그러면 양은 감소.
가격 상승 이렇게 공감수는 그죠? 다음에 5번 간단하죠? 풀 때 이렇게 풀고 계시나요? 이렇게 풀면 돼요. 다음에 열등제라 그랬죠? 열등제 하면은 또 반대잖아요. 반대. 소득 증가죠. 소득 증가면은 수요 감소 이렇게 반대로 됐죠? 뭐 어렵냐고요. 5번은 정답이 뭐예요? 5번은 1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이런 식으로 풀어볼까요? 예, 여기서는 틀리면 안 돼. 앞부분에서는 틀리면 안 돼. 그 탄력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이거. 둘 다 이동하고 뭐 이런 거. 1번은 인구 증가죠. 수요 증가고요. 일단 이거를 파악해야 돼. 이거를. 두 번째. 그래야 이제 이걸 뒤에 걸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뭔 것 같아요. 2번은 뭐예요? 이자율 하라고 뭐예요? 수요 증가. 네, 이걸 먼저 찾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뭐에 해당하는지. 그래야 뒤를 따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파악이 안 되면 뒤가 파악이 안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럼 3번은요. 대체재 가격 하락이에요. 대체재 가격이죠. 같은 방향이죠. 수요 감소죠. 4번은 공급 증가죠. 공급 증가. 5번은 5번도 공급 증가인가요? 자, 이러면 됐어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균형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균형량이 증가해야 되죠. 균형량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얘는 틀렸어요. 얘는 얘네들 다 증가죠. 그죠? 근데 균형 가격이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균형 가격이 하락이잖아요. 그럼 얘는 균형 가격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잖아요. 알 수 없다. 둘 다 증가니까 어느 하나는 알 수 없잖아요. 얘밖에 안 된다고. 됐나요? 이렇게 하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왜 안 되죠? 아니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했는데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뭔가 중간에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야 돼요. 이 모든 거를 이쪽으로 연결시켜. 이렇게 말은 이런 다른 말이 나오더라도 결국 수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공급 증가인지 감소인지 거기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공부한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시험 칠 때 매치만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문제 있는지 꼭 파악을 하십시오. 다음에 6번은 탄력성에 대한 것이죠. 이거는 2번이 정답이죠. 교차 탄력성 양수면은 대체제고요. 다음에 7번은 7번의 정답을 2번으로 하신 분들 계시나요? 2번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또 조심해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계산 문제에서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지금 요구한 건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균형 가격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지금 P는 1000-QD P는 200+QS. 자, 균형 상태에서는 얘하고 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1000-Q고 200+Q잖아요. 그러니까 1000-Q나 200+Q나 같은 P죠. 이렇게 풀어요. 아니면은 요거를 변형을 시켜서 QD는 1000-P고 여기 QS는 P-200 이렇게 해서 균형 상태에서는 QD와 QS 같은 거 1000-P와 P-200이 같다. 이렇게 풀어요. 위에 걸로 밑에 걸로. 밑에 걸로 푸는 분들은 넘기는 과정에서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넘기는 과정에서 지금 균형 상태에서는 이게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게 같잖아요. 이게 그럼 그냥 여기 바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건널 필요 없이. 그죠? 한 단계를 건널 필요 없이. 그리고
1000 마이너스 Q는 200 플러스 Q 했어 이제. 그럼 이제 넘어가고 넘어오면은 800은 EQ, Q가 400이죠. 자, 내가 뭘 구했어 지금? Q를 구했잖아. Q를 문제에서는 가격으로 묻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돼 저기. 계산 문제가 좋은 이유가 내가 검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검산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풀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들어갈 수 있다고. 아니 거저 주는 거라고 이런 거는. 이런 걸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건데 이게 확인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묻는 대로 대답했는지. 이게 검산이라고요. 네, 이걸 하기 전에는 수학 점수가 80점대 이렇게 돼요. 대체로 이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갈 때 이거 하기 전에는 80점 돼요. 이거 하면은 이거 하는 순간 90점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검산을 하는 순간. 예,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수학을 좋아는 했는데 늘 90점대 뭐 만점 이렇게 받는 정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점수가 90점대 안 나오는 게 제가 신기했어요. 아, 수학 좋아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자꾸 뭔가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걸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무심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읽거나 예, 중간에 뭔가 규칙을 어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면은 예,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따는 분야예요. 점수를 따는 분야.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만 하면 확실해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내가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확인을 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는 확인을 할 수 있던 그 풀이 과정을 보면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예, 초등학생 때는요 계산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은 여 썼다 저기 썼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차곡차곡 푸는 거예요. 차곡차곡 풀게 되면은 요 다음 단계 뭐가 했고 그 다음 단계 이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를 실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를 실수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차곡차곡 풀라고 코치를 하세요. 그러면은 수학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면 돼요. 수학 문제 풀 때는 계산 문제 풀 때는 그러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다음에 8번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요거는 3번이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그리고 뭐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가격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에서 차지한 비중이 클수록 이렇게. 그다음에 신수탄, 중공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9번은 정답이 4번이에요. 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10번은 3번이죠. 이게 과장 국수 비비자가 어디서 비비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특성에서 비비는다. 특성에서 기능에서 비비는 게 아니고 예, 부동산 시장 특성 과장국수 비비자 됐죠. 그다음에 11번은 1번의 경우는 옳은 말이에요. 이게 1번은 효율성의 의미가 얼마나 정보를 접시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은 시장이 약성효율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면 과거 정보만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초과인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성효율적 시장과 준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가 반영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근데 안 돼 있는 그런 시장에서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면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초과인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죠. 정보를 분석할 필요도 없고 정보 비용도 없습니다. 근데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비용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죠. 기술적 분석이면 과거 정보를 분석이니까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정상이윤은 얻을 수 있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이 타당한가요?
근데 2번은 뭐가 틀렸나요? 안정시장은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러진 않아요. 안정시장은 이런 성격을 띠는 부동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정시장은 소규모 주택, 도심지 점포 이렇게 얘기 안 했나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안정시장이 아니고 상향시장이에요. 상향시장에서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이렇게. 다음에 3번의 부동산 경기 순환은 그 맨 끝에 안정은 빠져야 되죠. 회상 후하 안정시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향 다음에 다시 회복이죠. 안정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투기 조짐이 보이는 거는 하향시장이 말이 안 되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투기 조짐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일까요? 회복시장, 회복. 그 다음에 회복은 긴 대비하여 후퇴는 빠른 것이 특징이며 여기까지 맞죠. 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정점, 저점 모두 높은 게 아니죠. 저점은 낮죠. 다음에 13번은 2번이 말이 안 되죠. 동일한 주기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집복 말이 안 됩니다. 몇 개 맞추셨어요? 반 이상 나왔나요? 반 이상 나왔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도. 자 이제 외부 효과를 좀 더 보겠습니다. 53쪽에 52쪽이죠. 51쪽 맨 밑에부터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끝까지만 따라오시면. 이게 그 결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 시험에는 처음 듣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처음 듣는 그런 지문들이 섞여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지문이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이 되는 지문은 뒤에 따로 있거나 해요. 그게 앞에 나올 때가 있고 뒤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처음 보는 지문이 뒤에 나올 때는 그나마 덜 어려워요. 앞에 정답 지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처음 보는 지문이 앞에 나오면은 탁 막힌단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잘 나온 사람들은 내가 수업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결석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보강을 안 하게 되면은 야 이건 내가 수업 안 들었을 때 한 얘기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수업 안 들었을 때 이런 얘기 했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 듣는 얘기는 지뢰입니다. 지뢰. 처음 듣는 얘기는 답이 되지 않아요. 거의.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으로 정답이 된 적이 있어요. 스왑하는 거 있어요. 스왑.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거는 처음 나왔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대신 그 문제는 그 스왑이라는 단어가 5번 지문에 가 있었고요. 1번, 2번, 3번, 4번 지문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이 다 틀렸으니까 이게 옳겠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예외적이에요. 대부분은 그런 단어가 나오는 지문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은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수업에 공백이 있으면. 그러니까 결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은 거의 합격합니다. 거의 합격해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합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그 작년에 그런 분이 합격했다니까요. 평소에 수업할 때 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눈을 못 맞춰서 탔다니까요. 마주치면 눈을 자꾸 피해요. 자신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합격했다니까요. 한 번밖에 안 빠졌어요. 그분은 수업을 한 번밖에 안 빠졌어요. 정말 다 참석했어요. 수업을. 근데 맞춰야 될 건 맞춘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건 다 맞추니까 합격을 하는 거예요. 20개만 맞추면 돼요. 20개만 기본적으로 맞출 거. 왜냐하면 나머지 20개 중에 찍어도 4개 나오거든. 맞잖아요. 확률 5분의 1이니까
예, 물론 인생을 확률에 맡길 수는 없지만 그 20개를 그러니까 한 21, 22개만 맞추면 돼. 사실은 내가 알고 맞추는 건 21, 22개. 그러면은 나머지에서 3개, 2, 3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찍어도 맞출 수 있다고. 예. 찍어도 맞출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이 20개 가까이를 전부 다 눈 감고 찍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몇 개 지문이 걸러진 상태에서 찍는다고. 다섯 개 지문에서 찍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세 개 중에 찍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두 개 중에 찍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합격 실력은 50점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50점 실력이면 합격한다고요. 그 50점이 내가 알고 푸는 50점이에요. 내가 알고 푸는 게 50점이면 예, 나머지는 4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알고 푸는 그 50점을 예, 못 받는 거예요. 뒤까지 못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제끼고 맨 뒤에 쉬운 거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거를 못 제끼니까 맨 뒤에 쉬운 거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빨리 제끼고 맨 뒤에까지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맨 뒤에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거 한 해 때문에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도 어려우면 제끼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정예외부도 있고 부예외부도 있죠. 정예외부를 외부경제라고도 합니다. 부예외부를 외부불경제라고도 하죠. 자, 이 정예외부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산과정, 소비과정. 그러니까 양봉업자가 과수원업자한테 끼치는 영향. 이거는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예외부죠. 예,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요.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면 예, 그게 이웃 주민들한테는 쾌적성이 예, 높아질 수 있죠. 이런 것들. 여기는 시멘트 공장 생각하시라 그랬죠.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또는 쓰레기를 투기한다거나 쓰레기를 아예 집에서 태우는 사람도 있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없겠죠. 여기는 안 그러겠죠 설마. 여기는 단독주택 지역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시골은 좀 그러기도 하죠. 남을 탓할 수 없는 게 우리 어머니도 그러니까 마당이 있거든. 마당이 있는데 시골에 마당에 제가 그래 제발 좀 비닐은 태우지 말라고 그냥 나무나 종이 이런 것만 태우라고. 종이도 코팅된 거는 안 돼요. 또 코팅된 거 비닐이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엄청 나와요. 예, 다이옥신이 그게 그 뭐냐 발암물 강력한 발암물질이죠. 예, 그 고엽제 예, 월남 고엽제 예, 피해 입은 그 우리나라 참전 군인들 있죠. 그게 다 DDT요. DDT 아시죠? DDT 옛날 제초제. DDT가 지금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이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 DDT가 북극에서 잡히는 고래에서도 발견이 돼요. 이게 바다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다 토양도 오염시키고 바다도 오염시키고 결국은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최상위. 그러니까 그 임산부들이 참치 많이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참치가 바다에서는 거의 상위급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위가 이제 상어잖아요. 근데 그 참치가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걸 다 먹는 게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 납 같은 게, 납, 카드뮴 이런 게 참치에 축적이 돼요. 배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임산부들은 참치 많이 먹지 마라고 한다고요. 결국 인간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하지 마세요. 이웃에 민폐 끼치는 거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고요. 예, 근데 이런 거는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하고 누가 더 커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근데 희생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희생은 나만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좋긴 한데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안 하는 게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과소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과소. 예, 안 하니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 외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론 외부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정예외부의 경우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은 O, 이러면은 X 틀리는 거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정의 외부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과소 생산되니까 비효율이고요. 이 경우에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비용은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얘는 지불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막 생산해버리죠. 그래서 과다 생산돼서 이것도 비효율이라고요. 이것도 비효율, 이것도 비효율, 다 비효율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도 개입해야 되고 이때도 개입해야 된다고. 이때는 어떻게 개입한다고 그랬어요? 보조를 해서 개입하고 이때는 규제를 해서 개입한다고. 개입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은 개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꼴로 바꾸는, 이꼴로. 그래서 보조해주면 이게 사적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규제를 한 거죠. 뭐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면은 사적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퀄이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양쪽 다 개입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핀피 현상이 나타나. 핀피. 이런 경우에는 Please in my front yard. 프런트 아시죠? 프런트. 이제 이 호텔 같은 데로 하면 앞에, 제일 앞에 첫머리에 나오는 게 프런트잖아요. 이제 프런트가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런트 야드 그러면 앞들이란 뜻이에요. 프런트 야드. 예, 플리즈란 뜻이에요. 그럼 플리즈. 플리즈 앞들에 와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예, not in my backyard. not이 not. 안 된다. 이런 뜻이요. backyard는 뒤뜰이에요. 뒤뜰. backyard, front yard. 그러니까 앞들에는 와주세요. please 와주세요. 예, 안 된다. 이런 뜻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외부역가고요. 요걸 이제 이게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또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여기서 어느 한쪽만 알면 돼요. 이제 주로는 이제 정의 외부는 편익 쪽을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가 쉽고요. 부의 외부는 비용 쪽을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부의 외부에서 편익을 묻잖아요. 그럼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되거든.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물을 때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태 공원이 조성된다. 그러면 인근 주택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근 주택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인근 주택 시장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시멘트 공장이 건설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근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겠죠. 여기서 수요가 감소해서 이렇게. 이제 이래서 시멘트 공장을 규제를 하죠. 시멘트 공장을 규제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근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인근주택시장은 규제를 하니까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시멘트 공장을 규제할 때 인근주택시장은 이렇고 시멘트 시장은요. 시멘트 시장은 이게 이제 시멘트 공급자고 이게 시멘트 수요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죠. 지금 어떤 쪽을 묻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건축시장은요.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죠.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이제 과다 생산된다 그랬죠.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런 애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두면은 과다 생산돼요. 그게 지금 요 상태, 요 상태. 여기서 여기까지 생산되고 있죠. 지금 이 양이 과다하게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여기 규제하죠, 규제. 여기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면은 기업의 그런 비용이 증가하겠죠. 오염방지시설 설치 비용 같은 거.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거래량이 줄죠.
요게 적정량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적정량이라고요. 이거는 너무 많이 분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를 줄여서 적정량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격은 올라간다고요.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게 효율적인 상태라고요. 이래야만 된다고요. 이래야만 주위에 피해를 안 끼친다고요. 됐나요?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 이렇게 적정량으로 줄인 거야. 이런 과정에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택 건축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 암기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래서 어떤 교재들은 아직도 이게 막 암기하듯이 부의 외부 효과에는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암기하듯이 그렇게 써놔요.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요. 공급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부의 외부가 나타나는데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출제돼버리면은, 그래서 일부러 그때는 사람들을 수정시켜드리려고, 교정시켜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문제를 내요, 제가.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러면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게 시멘트 공장이 건설이 되면은, 오히려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가죠.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가버리면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해 버리죠. 이 경우가 공급 곡선이 좌측 규제를 할 때 그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규제받는 시장 맞죠? 규제받는 시장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의 외부를 규제하면은 인근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인근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상승.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52쪽, 53쪽 내용이고요. 다음에 53쪽의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에 보시면은 그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 있죠. 이제 정의 외부, 부의 외부 이렇게 각각 정부가 개입해서 하고요. 하나는 보조하고 하나는 규제하잖아요. 근데 이제 넘어가시면은 54쪽에 외부 효과의 내부화도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 내부에서 거래를 통해 대가를 주거나 받는 겁니다. 이렇게 대가를 주거나 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거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가 양봉업자한테 가서 돈 주고 우리 과수원에 벌통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뭐예요? 대가를 주거나 받는 거죠. 그러면은 내부화되었다 그래요. 거래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다음에 재산권 부여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이 재산권 부여는 이제 코즈 정리라고 해서요. 코즈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건데 여기 시멘트 공장이 있고 이웃 주민들 있죠. 이웃 주민들한테 그리고 공장한테도 그렇고요.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것을 줘요. 할당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염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다는 걸 할당을 해줘요. 그럼 이제 공장은 자신한테 있는 권리만큼을 다 쓰면은 더 이상 생산 못하는 거예요. 더 생산하려면은 이 이웃 주민들한테 가서 배출권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이웃 주민들은 이 배출권을 팔면 건강을 해치죠. 그걸 감안해서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요 이 오염물질 배출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변해요. 값이 좀 올라가면은 파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요. 떨어지면 안 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하고 있다고요.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고 해서 각 나라별로 할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를 초과되는 어느 정도 초과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는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가서 사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이거 계산 다 돼 있어요 이미.
이거 이 책 한 권 만드는데 이거 몇 페이지짜리 책 한 권 이렇게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얼마 발생시키고,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얼마 발생시키고, 다 계산돼 있어요 벌써. 계산돼 있어서 기업마다 제품을 얼마나 생산하면은 이산화탄소 얼마 발생시키는 게 다 돼 있다고요 계산이.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거의 이제 다 저걸 저 시장에 내보내려면 세금도 내고 다 해야 되잖아요. 1년 남바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이산화탄소 다 발생한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은 돈을 더 지불해야 돼요. 근데 예, 그게 부족하면 이제 가서 사와야 된다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예, 상품 생산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기업들이 상품 생산을 늘려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그 제가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솔홈데코라는 회사는 그 건축 자재 회사예요. 거기는 이제 목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호주나 뭐 이런 데 나라에 넓은 나라에 가서 조림 사업을 해요. 그 필요한 목재를 미리부터 조림을 한다고요. 목재를 대량으로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그러면 그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러면은 흡수하는 만큼 이 회사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가져요. 이중으로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생겨서 돈 벌고, 나무가 자라면 나중에 이제 나무 가지고 돈 벌고. 괜찮죠? 또는 우리도 가능할 수도 있죠. 숨을 덜 쉬는 방법도 있죠. 자, 어쨌든 이게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개입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개입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위에 외부 여건이 내부여도 개입하지 않는 거고, 재산권 부여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공공재 문제 있죠. 자, 밑에 공공재 문제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었는데,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제 비경합성은 중요도가 조금은 낮은데, 그 밑에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원래 규모의 경제 하면은 생산에서 공급에서의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 하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 비용이, 평균 생산 비용이요. 평균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100개 생산할 때보다는 1000개, 1000개 생산할 때보다는 10000개. 이렇게 하면은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요.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은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이 선제적으로 규모를 늘려버려요. 단가를 낮춰요. 그래서 싼 가격으로 시장에 물건을 내놔버리면 다른 기업들은 다 죽어버리죠. 이 규모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와도 관계가 있어요. 이게 시장 실패 얘기할 때 시장 실패 원인에 간접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자연 독점이 되니까. 됐나요? 근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이에요. 여기는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이지만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자, 등대 생산 비용이, 등대 생산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이게 1억이라고 쳐보고, 1억. 자, 근데 10명이 이 불빛을 본다면은요, 1인당 얼마 발생하는 거예요? 평균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죠. 100명이 이 불빛을 본다면 100만 원입니다. 1000명이 불빛을 본다면 10만 원이죠. 이런 재화는요, 1000명이 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할 때 전체 총 비용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라면, 10000명이 이 책을 보려고 한다면 1인당 한 권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용이 1000만 원에서 멈추나요? 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생산 비용도 점점 늘어나게 돼 있죠. 총액은 늘어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얘는 총액 자체가
총액 자체가 고정돼 있어요. 얘는 예,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소비에서의 규모. 됐어요? 예, 그건 이제 어려운 표현이니까 중요도는 조금은 낮고요. 예, 넘어가시고요. 예, 참고 박스를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으로는 자, 첫 번째 토지 이용 규제가 있죠. 토지 이용 규제는 에, 개인의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 에,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입니다. 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이죠. 직접적 개입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얘기죠.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얘기요. 이거는 자, 제가 시장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시장 그리라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네, 이거 그리면 시장 그립니다. 여기에 개입하는 거요. 자, 이쪽은 수량이고요. 이쪽은 가격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쪽으로 개입하든가 또는 이쪽으로 개입하면은 직접 개입이에요. 시장에 바로 개입하는 거요. 이쪽으로 개입하는 거를 수량 통제라 그래요. 이쪽으로 개입하는 거를 가격 통제라 그래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직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 개입만 출제가 됐어요. 이런 직접 개입만 출제됐어요. 이게 바로 수량 통제라고, 수량 통제.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토지 은행 제도 비축하죠. 토지 비축, 공용 수용, 공공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쪽이에요. 근데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거는 뭐를 통제하는 거예요?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수요 공급자 역할은 하는 수량 통제만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격 규제잖아요, 이렇게. 예, 임대료 규제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직접 개입의 일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출제는 안 됐고, 지금까지는 그냥 수량 통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만 출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예, 56쪽에 그 미음의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있죠. 예, 그 위에 있는 것들, 그 위에 있는 것들 외에는 예,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직접 그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 예, 미음만 이제 가격 통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은행 제도는 예, 이거는 이제 직접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 개입이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뭐를 주의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비축 대상의 공공 개발용과 수급 조절용이 있죠. 근데 그 수단으로서 비축 수단 C에 공공 개발용 토지는 협의 매수 다음에 수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이 공공이란 단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에다 동그라미 치고 수용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공공개발용의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수용이 가능해요. 근데 수급조절용은 수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세 가지씩 체크를 하면 되죠.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장점은 이제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 단점은 이것도 마찬가지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단점입니다. 그걸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간접적 개입은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틀을 유지하는 거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요? 민간에게 맡기는 거죠. 시장에게. 그러면서 각종 금융 조세 등의 지원 보조요. 그러니까 지원, 보조, 금융, 조세 또는 부담금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전부 다 간접 개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고요. 토지정책 들어갈게요.